우리가 이제 회계 관리를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가 3장을 보고 5장 회계 관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관리가 딸막하니까 그걸 끝내고 4장이 좀그 범위가 좀 크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장은 우리가 뒤로 몰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4장을 시작해서 끝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부터 이어서 보시죠. 지금 그러면 볼 페이지는 219페이지 우리가 회계 감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9페이지를 보시면 회계감사인데, 이 회계감사에서는 그러면 공동주택의 관리회계는 어떤 걸 감사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궁금해져요.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럼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대상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면 이 재무상태표가 여러분이 이제 회계 시간에도 뭐 많이 이렇게 하는 얘기고 많이 들어보는 건데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예요. 여기에서 I자로 이렇게 시작하고 어자로 이렇게 제표가 시작한다는 거. 그것도 잘 보셔야 돼. 이게 IOE가 이렇게 틀리면 이거 맞았다고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해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제자예요. 모두 제자. 그래서 재무에 관련된 모든 표. 그게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그러면 재무제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사항도 다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1번 뭐? 재무상태표. 아까 얘기했던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안 하고, 운영성과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서도 손익계산서 쓰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운영성과표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또 이게 지금 여기도 기출문제예요. 기출됐던 거야. 이 재무상태표를 너희가 쓸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이거 못 쓰면 이제 그한 문제가 떨어져서 한 문제가 틀려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요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득이 났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손실이 났다. 그러면 결손금 처분이야? 결손금 처리라고 그래. 결손금은 처리. 처리 계산서. 그러니까 잉여금은 처분을 한다고 그래. 처분. 이익이 나면 우리가 처분을 해요. 잉여금 처분. 그리고 결손이 나면 처리를 해. 처리. 처리. 처리 계산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우리가 그리고 4번은 주석이에요. 주석. 그리고 5번이 뭐냐? 그러면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인데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다가 이 공동주택 회계에서는 현금 흐름표가 필요 없다. 기업 회계 기준에서나 필요 있지.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현금 흐름표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석까지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2의 1을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정된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기준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감사인은 지금 이게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도 개정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감사인은 일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인이면 누가야? 이렇게 회계감사를 했어. 응? 그러면 여기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하고 난 뒤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관리주체에게 이제 그러면 전에는 이 감사인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관리주체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감사 보고서요. 반대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에서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요. 관리주체에게. 그러면 이 관리주체는 그 제출받은 감사 보고서를 이제 입주자 대표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여기 입대위가 이제 여기에서 또 관리주체가 이렇게 입대위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 입대위는 요 감사 보고서를 보고 요 감사 보고서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의무적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의무까지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죠. 감사인의 보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된 사항이 이거예요. 또, 감사인이, 감사인이 요 보고한 이 감사 보고서를, 이제 K아파트에, 직접 올려요, 직접. 이 감사인이 여기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잖아요. 요 표현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직접 올려요. 감사인이 직접 공개한다. 요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험 출제거리니까 잘 보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의 공개가 있는데 1번에서 여기에서도 출제된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5년간 보관이에요. 그러면 이 회계자료를 얼마 보관을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지금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계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돼요. 5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년을 기억해야 돼요. 이 표현이 우리가 이 전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일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어떻게 바로 이 자료를 좀 복사를 요구해요. 입주자 등이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복사 요구 비용은 내가 낼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자료를 바로 이렇게 해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복사를 바로 해준다. 즉시 해준다. 이러면 안 돼요. 요 즉시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해주는 것은 뭐가 있냐면 관리규약은 그대로 해주면 돼요. 관리규약 좀 복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곧장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 기타 이런 복사 요구나 이런 거 열람 요구를 이렇게 하면 멋대로 해야 되냐면 요 표현이 딱 있어요. 관리 규약에 정한 대로 우리가 공개를 하거나 복사를 해주면 돼요. 관리 규약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한다. 요 표현대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복사나 이런 걸 해줄 때는 정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정보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그런 업무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입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복사 안 해주는 거야. 거절.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열람 대상의 정보의 범위가 있어요. 1번을 보시면 열람 대상이래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그래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2번을 보시면 당 각구의 사항을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동, 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이 침해될 것 같다.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열람 대상의 정보의 범위가 있습니다. 요거는 봤고요. 계약서의 공개가 있어요. 이것도 19회 때 이제 그 출제된 예문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의 공개가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선정한 관리주택 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나 또는 입주자 대표예요. 입대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용역계약 계약 등을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 주체를 쓰고 요기를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 주관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입대를 쓸 수가 있느냐. 그래 입주자 대표회의고 그럼 얼마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이내에 우리가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1개월도 너희가 쓸 수가 있냐. 그래서 일자를 우리가 비워놨었어요. 그 계약서를 이제 그 이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단지에 해당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 문장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식별 정보나 개인 등의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딱 나와 있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고 운영을 한다. 2번을 보시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의 회계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의 납부 의무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비 등 납부 의무가 있네요. 그럼 입주자 등이 이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의 비목이 있어요. 그래서 비목은 월별 금액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 내역은 별표 2와 같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 등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관리비 등이 있어요. 이 관리비 등은 이제 관리비의 세부 내역이네. 3. 이 세부 내역 이렇게 있고요. 관리비의 세부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관리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 사용료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분징수가 있어요. 구분징수 우리가 관리비야 구분해서 징수를 해라. 그래서 구분징수가 있고 또 4. 이 관리비야는 별도로 이렇게 부과를 해라. 그래서 따로 부과가 있어. 따로. 그래서 요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관리비 등을 살펴라 이렇게 보면 관리비 등에는 관리비에는 이제 요거 등이 이런 표현들을 포괄하고 있으니까 관리비를 이렇게 보면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관리비는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냐? 그럼 10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니?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일반 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비가 있어요. 청소비. 청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비가 있어요. 소독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난방비가 있고요. 급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소독비를 했죠. 수선유지비. 그러면 우리가 수선유지비가 있고 일청, 경소, 승란, 급수, 지휘. 그래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유지비. 그리고 위탁관리 수수료가 있어요. 위탁관리 수수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일반 관리비란 말이야. 일반 관리비. 이 비가 있고 청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독비가 있고 우리가 승강기 유지 관리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어요. 난방비. 그리고 급탕비가 있어요. 급탕비. 이것은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유지비 가 있어요. 위탁관리 위탁 관리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10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리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사용한 것을 그 관리비에 부과해서 돈을 다 받겠다 그런 거예요. 입주민한테. 어? 그게 이 관리비예요. 그럼 이 관리비에는 또 일반 관리비가 있는데
그래서 종류가 가장 다양하게 많아요. 그럼 일반 관리비는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인사세 피차 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가 되고 재사무용품비가 되고 재세공과가 있고 피복비가 있고 차량 유지비가 있고 교육 훈련비가 있고 기타 부대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 우리가 인사 인건비 인사로 가니까 내가 처음에 말을 잘못하니까 인건비가 있고 사무용품비가 있고 재세 공과가 있어요. 그리고 피복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교육 훈련비 기타 부대 비용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인건비는 뭐가 있어? 4대 보험이 있잖아요. 4대 보험 급여가 있겠죠. 먼저 급여가 있고 4대 보험이 있겠죠. 그러면 4대 보험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살펴볼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 그 다음에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4대 보험이 이 인건비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 사무용품비에는 우리가 사무용품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쓰는 용품비 그런 거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품비 등이 전부 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무비 그리고 재세공과가 있죠. 그래서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관리기구에서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피복비, 교육훈련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복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이 입는 그 옷이 있어요. 옷 피복비 청소년의 피복비 요 경비원의 피복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피복비가 있잖아요. 얘가 총선이 입는 옷이 일로 와야 될까요? 오면 틀리죠. 총선이 입는 그 의복은 총소비로 들어가요. 경비원이 입는 그 의복은 경비비로 들어가요. 여기 있는 피복비는 관리직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피복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독비가 있잖아요. 그 이제 단지에 그 소독비 등이 있고 우리가 소독은 1년에 법적으로는 몇 번 해야 돼요? 3번 이상 하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3번 이상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10월하고 3월하고 뭐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소독을 하고 우리가 이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그 3월부터 10월까지 가는 그 6개월에는 우리가 몇 번을 하냐면 두 번 실시를 해요. 그래서 두 번 여기 한 번 그래서 총 1년에 3회 이상 실시해요. 그런데 이제 단지에서 계약할 때 보면 매달 이렇게 실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떻게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그 1년에 4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정도는 추가 소독이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요. 그러면 1년에 매달 소독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에서 출제가 될 만한 게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수선 유지비가 나와요. 수선 유지비. 수선 유지비에는 냉방 시설의 청소비. 수선 유지비로 가요. 난방 시설의 청소비. 수선 유지비로 갑니다. 그리고 소화기 충약비.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럼 이것도 수선 유지비에 있어요. 그래서 수선 유지비가 좀 많다. 그리고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재반 검사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강기 검사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게 승강기 유지비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 검사만 했다는 거 그걸로 보면 이 수선 유지비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승강기 유지비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용역 시에는 용역 금액이고 직영 시에는 재부대 비용 그리고 자재비.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 전기료는 승강기를 사용하는 전기료는 승강기 유지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 사용하는 전기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이제 전기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기료가. 전기료가 나오면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주택용이 있어요. 아파트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가로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산업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주택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가로등 산업용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남는 금액을 우리가 공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공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 전기료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주택용만 이렇게 쑥 빼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요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공용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의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공용의 전기료가 많이 나왔냐고 그러는데 이 승강기 유지비는 승강기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어디로 간다고? 공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비가 있죠. 냉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그래서 안전점검 비용이 이 수선 유지비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점검 비용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FMS 우리가 1급 1종이 있어요. 1종. 우리가 아파트는 몇 종인가요? 2종이죠. 2종. 2종 시설이에요. 그런데 1종부터는 우리가 FMS 이런 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고층 아파트예요. 그럼 1종이면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는 자체 점검 비용이 있어요. 점검 비용. 그래서 이 점검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수선 유지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전점검을 이렇게 매월 하고요. 이 안전점검은 요 1종 같은 경우에는 다 2종도 그렇지만 2종은 우리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 등이 그 안전점검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생겨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사람이 2종 아파트는 이렇게 그 안전점검을 점검하면 되고, 이런 1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6개월에 한 번, 그럼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에서 이렇게 FMS에다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아파트도 16층 이상이면 FMS에 올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 대상이 틀리다. 여기는 주택관리사 등이 거기에 그 아파트의 직원으로 있는 관리사무소장이나 그 안전점검 교육을 받은 직원 중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일종의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의 전문기관에 주어야 된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관리비 이외의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비의 구분 징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를 지금 요 관리비를 봤잖아요. 그래서 구분 징수가 있으니까 구분 징수를 보면 아까 어떤 걸 했어요? 구분징수는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 수선 비용이 있어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안전 점검, 이게 안전 진단 비용, 안전 진단 비용. 비용은 우리가 구분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분징수를 하는 건 봐보세요. 왜 구분징수를 해야 되냐면 저 관리비하고 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요거는 구분징수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관리비는 우리가
여기 소유주인 입지자가 내지요. 또 사용자도 임차인인 사용자도 내지요. 그래서 여기는 내는 대상이 입주자 등이에요. 요 사람이 이 관리비를 내는 거고, 여기는 구분징수라는 것은 여기는 입주자만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자가 안 들어가요. 사용자는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조기하고 구분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선 충당 비용은 우리가 뭐냐면 장기 수선비는 우리가 어떤 거예요? 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제 올해 원래는 수선 비용 해봐요. 수선비 하면 단기성이잖아. 수선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는 거고, 장기는 맘먹고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수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수선비, 요거는 우리가 주인, 거기 소유자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이다. 이 안전진단 비용은 뭐냐면 시장 등이 이제 그 실시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위에 위험이 있어요.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무너진 상태이거나 뭐 그런 때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의 그 예를 들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거기에 비용을 우리가 복구하는 데 낸다, 아니면 이런 진단을 하는 데 낸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가 되는 거라 구분징수한다. 관리비하고는 구분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사용료 등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료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용료 등은 뭐냐면 이제 입주자가 여기 입주자 등이 그 단지 내에서 비용을 썼어요. 썼는데 그 입주자가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한전에 가서 전부 다 이렇게 내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1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000세대 전부가 전기를 내고 오고 수도를 또 각자 또 내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납부 대행을 해요. 그러니까 납부 대행 서비스잖아요. 이거를 관리 주체가 제가 납부 대행을 해요. 그래서 대행해서 납부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니? 그랬더니 사용료에는 우리가 또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많다. 그러면 사용료를 좀 보려면 여기를 조금 지워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용료에는 전수 가지 정생 보, 운, 선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전기료, 수도료, 가스, 그 다음에 지역 난방 방식의 난방비, 그 다음에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그 다음에 보험료, 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9가지, 이 사용료는 우리가 9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용료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료는 뭐가 있니? 그랬더니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지역 난방 방식의 우리가 난방비, 그 다음에 여기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건축물 보험료 이런 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어린이 뭐 보험료도 있죠.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 다음에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회의 운영비.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운영비 등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전수, 가지, 정생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있거든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도 우리가 그 관리비를 내어왔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양된 아파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되게 그러면 임대아파트도 같이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여기에서 보시면 1층 경소 승낙 급수 지위에서 여기 위탁관리 수수료는 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탁관리 수수료? 그러면 내가 봤더니 내가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어. 야, 거기도 위탁업체가 있는데? 위탁업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업체에서 급여가 그쪽에서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관리를 우리가 임대아파트도 하네? 그런데 위탁관리 수수료가 없다고? 뭐가 이상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 위탁관리 수수료는 누가 주겠다라는 거야? 임대사업자가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비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지금 임대 아파트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보훈서는 요 임대 아파트에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보험료는 지금 임대 사업자 거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임차해서 살고 있잖아. 그리고 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운영비는 거기 뭐 임차인 대표회의잖아요. 그래서 그 임차인 대표회의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관리 주체하고 일을 할 때 협의만 하면 되잖아요. 협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협의하는 그 단체예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운영비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모집할 때 그렇게 힘을 안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거관리 운영비도 우리가 사용료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는 여기까지가 사용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따로 부가가 있어요. 따로 부가. 따로 부가가 있는데 이 따로 부가하는 것은 뭐가 있니? 그러면 우리가 공용시설 사용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히팅센터 이런 거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비용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관리비하고 섞어서 부과하지 말고 별도로 이렇게 따로 부과를 해라.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두 세대 이상 2세대 이상 이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배관이 터졌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입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두 세대가 물려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내야 되는데 돈을 서로 안 내려고 그래. 그리고 서로 얼마인지를 몰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관리 주체가 먼저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그렇게 두 세대한테만 청구를 하는 거야. 수리 후 청구. 이런 비용들은 따로 부과를 해라. 따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22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관리비 세부 내역이 있고요. 그래서 1청 경소 승지 난급 수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비 이해의 항목이 있어요. 관리비와 구분징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안전진단 시시 비용, 사용료 등의 납부 대행. 그래서 요것도 지금 1번도 관리비와 구분 징수가 지금 그 출제가 됐어요. 이 표현 그대로요. 관리 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대하는 이를 일항의 그 이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앞장에 있던 일경 청소 승낭 급수지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다. 그 구분 징수하는 것은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안전진단 CC 비용이에요. 그래서 안장은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징수한다. 사용료 등의 납부 대행이 있어요. 사용료를 보시면 전수 가지 정생 공입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전수 가지 보운선 이렇게 했어요. 안기할 때는 보험료하고 우리가 그 운영비 입주자 대비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따로 부가가 있어요. 따로 부가 이것도 19회 때 1번, 2번 항목이 그대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에요. 관리 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의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관리 주체는 보수를 요구하는 시설. 그래서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따로 부과 공용시설 사용료 인양기라든지 승강기 이삿짐 운반할 때 사용했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2세대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지금 설명에 의해서 다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시험에 다 출제가 됐단 말이죠. 19회 시험 때 다 문항으로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남은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